여러분, 고난의 경험은 믿음으로 바꿔줘야지 간증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. 간증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 해요. 내세울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5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가요.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. 기도의 자세를 한 가지 복습하고 갑니다. 얍복강 강가에 씨름한 기도의 자세는 뭐냐? 얍복이라는 말은 고난과 저주를 퍼붓다. 꼭 분명코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8장 3절에 고난이라는 낮추는 단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 안 보입니다. 두렵지 않으면 결단을 못합니다. 순종을 못합니다. 여러분들 왜 결단과 순종이 안 됩니까? 안 두려워요. 난 오래 살겠지. 난 천국 가겠지. 우리 집안은 괜찮겠지. 그렇지 않습니다. 마귀는 조금만 양보하면 그냥 들어옵니다. 한 시간 기도할 거 10시간 기도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, 고난과 저주가 퍼붓는 강을 꼭 통과해야 돼요. 그리고 불평 없어야 돼요. 삐죽거리고 만우리 여기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가 캐캐캐 이러는 거예요.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무엇으로 심든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